9일 학습지 풀이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거네요. 1번. 연립방정식인데, 이제 연립방정식은 이제 보면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이제 푸는 순서가 2차식과 2차식입니다. 2차식과 2차식은 첫 번째가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이제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첫 번째 이차항을 소거를 하고, 이차항 소거, 그 다음에 이차항 소거도 안될 때는 이제 상수항 소거를 하는 거야. 상수항 소거. 지금 이제 문제, 상수항 소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얘가 이차항을 소거하려면 여기 XY는 소거할 수 있지만 XZ, YZ가 동시에 소거가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상수항을 소거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상수항을 소거를 하려면 밑에 식에다 이제 3을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상수항을 소거하는 이유는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걸로 이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XY가 3이고 그 다음에 밑에 3을 곱하면 3XY 플러스 3Y 제곱이 3이 되니까 이제 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모양이 이제 됐다고.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 지금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제 x가 첫 번째 상황은 x가 3y일 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x가 마이너스 y일 때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겠지. 이거를 이제 여기다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x에다 3y를 집어넣으면 9y 제곱 더하기 또 3y를 집어넣으면 3y 제곱이니까 얘가 3이니까 12y 제곱이 3이니까 y 제곱이 4분의 1이란 얘기네요. 약분하면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때 x 값은 3배를 할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위에 이제 집어넣어 보면 앞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y 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이쪽은 0이고 이쪽은 3이니까 얘는 성립하지가 않지.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이제 답은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모두 구하시게 됐으니까 2분의 3,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일단 뭐 2차식과 2차식이니까 일단 전개를 해서 일단 수식을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y란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식은 정리하기 앞서서 얘를 좀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하면 두 번째 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6인데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4는 0이 돼. 아, 근데 밑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었네. A 빼기 1, A 빼기 4 이렇게. 따라서 이제 밑에 이제 x 빼기 a를 여기다 x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x가 첫 번째 상황은 얘가 0이 되니까 x가 y 플러스 1인 상황이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x가 y 플러스 4인 상황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요거를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y에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x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2차식 대입하기 좀 복잡해서 얘를 y에서 정리를 하면 y는 x-1이고 얘는 y는 x 빼기 4고 이렇게. 얘를 이제 y에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 이 인수분해된 식을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얘가 넘어갈 거니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따라서 x가 1 또는 5가 됩니다. 그때 y 값은 여기다 집어넣, 여기, 이게 x 값이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x가 1이니까 y는 0이고, 그 다음에 5니까 4, 요렇게. 다음에 x에다 마이너, y에다 마이, x 빼기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x 빼기 4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답이 2 또는 x가 2 또는 4가 됐는데 이때 y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지. x 더하기 y의 최대 값은 얘를 더한 숫자지. 따라서 최대 값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자,
연립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랬으니까 일단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위의 줄과 아래 줄을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의 줄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3x-7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5x-15.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면 2x가 8이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줄이 정답이고, 자 밑에 있는 줄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얘가 좀 복잡합니다. 넘어가면 a 빼기 1x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답이 x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수라면 답은 어쨌든 a-1분의 마이너스 2인데 a가 양수라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부등호가 안 바뀌고. 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서 이렇게 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세 번째, a가 0일 때도 해야 돼.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상황은 일단 얘가 4보다 크다니까,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얘보다 크다잖아.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얘는 해가 이게 존재하게 되지. 이쪽에 있다면 얘가 해고, 얘가 이쪽에 있다면 얘가 해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찾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모순인 거지. 따라서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보면 A가 4보다 크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4보다 크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A-1분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얘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이니까, 그러면 얘랑 연립하면 얘가 답이 되니까 얘도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2번 요 상황밖에 없는 거야.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 요거는 이제 부등호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더라도, 얘가 4가 되더라도, 얘가 전체가 4가 되더라도 얘는 4보다 크다고, 얘는 4 이하니까 4에서 겹쳐지지 못하지. 따라서 얘는 4가 돼도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난 이제 요 부등식을 풀 건데 양변에 a-1을 곱하겠지. 근데 이제 a-1을 곱할 때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니까 부등호가 다시 뒤집혀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나는 이 부등식을 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4a 그 다음에 빼기 4.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인데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연립하면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4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밑에 줄이 좀 풀기가 좀 편하네. 밑에 줄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줄을 먼저 풀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돼야 되고, 그럼 얘를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x는 3 사이. 얘가 첫 번째. 밑에 줄이 정답이고, 그다음 위에 있는 줄은 이제 3을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면, 아 6을 곱해야 되겠네. 2x 마이너스, 얘 6을 곱할 거니까 1, 그 다음 얘는 뭐가 플러스 a지. 그 다음 6을 곱하면 3x고 이쪽은 마이너스 a. 얘를 풀 거니까 넘어가면 얘가 x고, 넘어가면 2a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제 연립을 했더니 정수해가 2밖에 없어야 한대. 2밖에 없어야 된대. 그거를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수해가.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그려볼게. 마이너스 1하고 3이 요렇게 있는데, 이제 정수들을 써보지. 여기 이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를 할 거니까, 얘가 두 개를 겹치려면 1하고 2만 이제 정수가 되니까 여기에 요렇게 들어와야 한다. 이 그림이. 여기에 2a-1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0하고 1 사이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이게 문자하고 숫자 사이 이렇게 하면 이제 주둥이 이렇게 벌리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연립한 결과에 최종적인 답이 2a-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얘가 0이 됐을 때는 답이 두 개고,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답이 정수가 한 개밖에, 1밖에 없자, 2밖에 없잖아. 따라서 얘는 0은 돼도 되는데 1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 부등식을 다시 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이렇게 2a,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지. 그다음에 다시 얘를 2로 나눌 거니까 a는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1 이하, 이렇게 1보다 작다. 따라서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5번은 이제 식이 좀 복잡한 1차 식인데, 일단 부호를 잘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그냥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 풀듯이 원래대로 이렇게 풀 거예요.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답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얘가 지금 이제 a 플러스 b로 나누면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야. a 플러스 b로 나누면 이렇게. 그럼 뒤집히는 이유를 써놔야 돼. 뒤집히는 이유가 뭐냐면 a 플러스 b가 음수이기 때문이지. a 플러스 이유가 a 플러스 b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b. 얘는 넘어가서 3이랑 곱하면 되니까 3a 플러스 3b.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면 5a가 15b니까 a가 3b라는 얘기네. 이렇게 a가 3b. 그럼 이제 a가 3b니까 a에다 3b를 집어넣으면, 여기다도 이제 3b를 집어넣어야 돼. 4b가 음수라는 말은 b가 음수란 얘기가 됩니다. 물론 a도 음수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내가 구하는 식에 가서 다시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a에다가 3b를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bx, 그 다음에 a에다 3b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a에다가 3b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여기 공통인수 b가 있어서 b로 묶을 건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괄호 밖으로 나가버리면 마이너스 b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양수로 나가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럼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눌 건데, 여기서 잘 주의를 해야 돼. 마이너스 b로 나누면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 부등호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로 나누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얘의 부등식을 풀 거니까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 이제 부동식을 풀 건데, 얘가 지금 이제 a, 이게 이제 상황상은 이제 이렇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a가 x가 a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상황이 이렇습니다. x가 a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상황이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X가 A하고 B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X가 B보다 클 때,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때는 얘가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쪽도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여기에 이제 X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X를 지워버리면 지금 마이너스 A, 아, 이게 플러스 A지. 얘는 그럼 a가 b보다 작다니까 얘는 이제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가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각당 작다니까 얘는 성립하게 되지. 따라서 x는 a일 때는 성립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쪽 부분 얘가 일단 정답이고, 아이고, 첫 번째 상황은 얘가 이 범위 자체가 정답이고, 이때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은 이때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앞에는 그냥 그대로 뒤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x가 a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되고, 2로 나눌 거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 근데 이 2분의 a 플러스 b는 a와 b의 중점이기 때문에 지금 a부터 b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a는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겹쳐지면 답이, 얘랑 얘랑 연립한 결과는 a부터 2분의 a 플러스 b까지가 되어야 하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얘가 둘다 양수니까 x 마이너스 x, 여긴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텐데 xx 지워버리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를 달았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면 얘랑 이제 모순이 생기지.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얘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얘랑 얘랑 답을 합쳐서 쓸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서. 그럼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해인데, 5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얘가 참이 되려면 5가 이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5 자체가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a 플러스 b 최대
최소값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7번은 일단 뭐 세계 부등식이지만 양변에 4를 다 각각 4를 다 곱하겠습니다. 4를 곱하면 2x고 그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x. 4를 곱할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4를 곱하면 3x 그다음에 얘는 2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왼쪽 두 개를 풀겠습니다.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3a 플러스 3. 자, 그래서 x는 2분의 3a 플러스 3 이렇게. 오른쪽 두 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a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답이 될 텐데 여기가 이렇게 a 플러스 4 이렇게 일단 답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족하는 정수가 7밖에 없어야 되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해서 2분의 3 a 플러스 3하고 여기 이제 a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7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고 8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6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난이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 이렇게 얘를 이렇게 주는 이렇게 벌립니다. 근데 얘가 6이 되더라도 6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래서 6이 돼도 이쪽은 6이 돼도 상관이 없고 여기가 6이 되더라도 정수에는 7밖에 없으니까 6이 돼도 되고 근데 7이 되면 여기가 7이 돼버리면 7을 못 갖기 때문에 여긴 7이 돼서는 안 돼. 7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자 2를 곱하면 12가 3a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4니까 다시 3을 넘기고 이제 정리를 하면 3부터 a가 3분의 11까지라는 얘기네. 이렇게 3분의 11첫 번째 여긴 능이 없지.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정답이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도 풀어야 돼. 오른쪽은 얘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오른쪽 숫자인데 여기가 8이 돼버리면 얘는 정답을 8을 갖습니다.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긴 8이 되면 안 되고, 7이 되더라도 는이 있으니까 7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는을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연립한 결과가, 얘 부등식을 푼 결과가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 연립하면 답이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 8번. 자, 2차 부등식이 나오면 크게 이제 상황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뭘 해야 되냐면 2차 함수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려서 판단을 할 거야. 그래서 판단을 할 건데 총 6개의 그래프를 일단 이제 전혀 모르겠으면 6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6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양수일 때 이제 x좌편이 2개일 때, 1개일 때, 없을 때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답이 두 개일 때 없을 때아한 개일 때 없을 때 그러면 얘가 해가 존재하는 그림은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정리를 할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일단 얘도 될 테고 얘도 x축보다 위에 얘도 x축보다 위에 얘도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럼 x축보다 위에 없는 그래프는 얘랑 얘랑 이제 두 가지인 거야. 그럼 난이 답을 구해서 이 답의 반대로 이제 답을 쓰면 되겠다. 이거 네 개를 하는 거보다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찾아서 그걸 반대로 할 거야. 그럼 일단은 얘가 지금 이거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가 아닌 거야. 첫 번째 a가 0일 때는 일단 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건 이제 해가 존재하지, 그지? x가 음수니까, 얘 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를 만족하는 건 뭐냐면, 얘는 최고창의 음수, 얘든 최고창의 음수가 돼야 되고, 첫 번째 상황.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이 0하고 같거나 얘는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하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4ac. ac. 여기도 4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전개해서 넘어가면 얘가 a제곱이니까 3a제곱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지. 3a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3a 플러스 2, 얘가 플러스로 넘어가나?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로 넘어가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2부등식의 정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뭐보다 3분의 2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럼 나는 얘 1번하고 2번하고 연립을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건 이제 실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답이 이거니까 이걸 반대로 써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답을 적어야 합니다. 9번. 자, 9번은 일단은 양변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를 곱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얘가 그래프 이렇게 붕 뜨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제 2차함수 표준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여기 플러스 4분의 2니까 4분의 3 이렇게 써야 되지. 얘가 양수임으로 양변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a 플러스 1x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b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양변에 곱하면 부동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얘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여서 이제 부동호가 안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2차 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2차 측은 0을 만들어내니까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얘도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상수함수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가 2차 분석식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야 되는 상황이잖아. 최고차는 양수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이 그림이 최고차항이 양수고 최고차항 양수라는 말은 a 빼기 b가 양수가 돼야 되고 일단 여기 a 빼기 b가 많아서 a 빼기 b를 잠깐 치환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a 빼기 b를 t라 하면 t 플러스 1이 양수가 돼야 되고 첫 번째 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은 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t 플러스 1 얘랑 똑같으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고. 따라서 전기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길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면 3t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 0보다 커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4t가 있고 이쪽에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t 이렇게 상수항이 4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2t가 넘으니까 플러스 12t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제 얘는 3t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부등식의 정답은 뭐가 돼야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제 1번, 2번을 연립을 해야 되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연립을 하면 1, 2에 의하여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0이다. 그러므로 a 빼기 b가 양수니까 양수이므로 a는 b보다 크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곱할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곱해야 합니다.